우와. 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라이티 리뷰를 쓰다가 고동감에 대한 멘트를 쓰다 보니까 관리를 안 타보고 고동감에 대한 멘트를 쓸 수 있을까, 그게 좀 맞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럴 바에 할리 탐 타보자 라는 생각에 할리 매장에 와서 실제로 실승을 좀 하러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할리 데이비슨의 가장 대표적인 입문용 기체 중에 하나죠. 48 지금 타고 있고요. 실승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돌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방향지 시등이 정말 특이하다. 방향지 시등이 양쪽에 있어요. 오른쪽 방향지 시등은 오른쪽에, 왼쪽 방향지 시등은 왼쪽에. 이 아메리칸 시트 포지션 처음 만져봤거든요. 이게 적응이 쉽지 않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죠. 할리에 대한 관심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얘 스펙도 몰라요. 할리의 가장 대표적인 입문용 제품이라고 해서 타본 거고, 할리 엔진을 타는 분들이 느끼시는 굉장히 정말 두둥두둥 하고 있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게 느껴져,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몸이 위아래로 양옆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느낌이 진짜 괜찮네요. 막 거부감 드는 그런 떨림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어화둥둥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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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 야,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네요. 이 출발할 때 느낌도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데? 그리고 되게 잘 나가, 진짜 잘 나간다. 이 할리의 매력이죠. 저 RPM에서의 강력한 출력. 따라라라 하는 출력이 할리의 이 매력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해봐야 한다니까. 되게 좋다. 아, 그리고 특이한 게 얘는 이 클러치를 잡으면 기어 인디케이터가 꺼지네요. 몇 단인지 안 보이네. 그러다가 다시 N단이나 타 기어가 돼야 여기에 인디케이터가 들어오네요. 근데 어쨌든 인디케이터가 들어있네. 알라인트의 기본으로 스크램블러에 인디케이터도 안 박혀있는데 지금 이 계기판이나 이런 이 뷰의 구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도 되게 가볍다. 이게 알라인티를 타다가 타서 그렇겠지만, 물론 트라이엄프 제가 탔던 스트릿 트윈에 비하면은 조금 더 무겁고 묵직한 느낌이지만, 알라인티에 비하면 오히려 좀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클러치는. 아, 그리고 이 고동감은 진짜 좋다. 생각보다 막 엄청 그렇게 진동이 막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지금 일단 간단하게 1단, 2단밖에 못 당겨봤는데, 일단 그 정도만 해도 생각보다 느낌은 있다, 이게 진짜. 그 고동감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발판이 난 이 발판을 이게 바로 올려보는 거예요, 이거. 난 발이 안 닿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바이크 리뷰할 때 최소 3,000km씩은 타거든요. 아직 제가 이 바이크에 대해 뭐라고 논할 건 전혀 아니고. 이 느낌이 뭐냐, 이 빵 하는 그 느낌이 뭐냐, 엔진이 떨리는 느낌이 생각보다 막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그런 이 클래식 바이크들을 많이 타서 그런 것 같거든요. 원래 탔던 게 트라이엄프, 그 다음에 알라이티를 타고 왔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진동은 사실 트라이엄프도 원래 진동이 좀 있는 편이고 알라이티도 원래 좀 있는 편이다 보니 48을 탔을 때 진동이 너무 심하다, 어마어마하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근데 이게 진짜 다르네요. 이 할리의 느낌과 그 RNG의 느낌과 이제 이 할리의 엔진을 V2인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나이의 마음을 좀 간지럽히네. 생각보다 구속 안정감이 굉장히 좋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안정감이 좋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되게 운전하기 편한데? 스트레스 감이나 거부감이 온다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거 누면 되죠? 그런 말 있어요. 할리 시승해보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알겠다. 좀 탐나는데, 이거? 얘는 근데 지금 그 맛이 좀 적네요. 쫘락 땡길 때 올라오는 그런 뭐랄까 쪼아주는 맛, 그런 맛이 확실히 적고, 그 대신에 딱 고속에서 정속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 차체가 무거운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이 포지션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차고가 정말 아메리칸이다 보니까 진짜 낮네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양발이 이렇게 그냥 바닥에 턱 닿을 정도로, 물론 이게 굉장히 그 할리 중에서 굉장히 가벼운 기종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게감도 되게 가볍게 느껴지고, 이 진동, 이 고동감, 일단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지금 정말 잠깐 타본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애매하지만, 이 고동감 때문에 할리를 산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엔진 느낌 때문에 할리를 산다 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약간 할리과였네.
되게 재밌다 이 느낌. 할리라는 바이크의 느낌이 되게 약간 거칠고 상남자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E48의 느낌은 약간 소녀 같다고 해야 될까? 약간은 부드럽고 몽실몽실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봤을 때 이건 이 정도면 되게 타기 무난무난한 걸? 아니 내가 이미 너무 무거운 바이크를 위주로 타서 이게 지금 무게가 안 먹게 느껴지는 건가? 트라이엄프의 진동 센 버전이거든 지금 이거. 야 대신 얘도 그 RPM을 많이 땡겨서 쪼이면 이 거부감은 들어요. 트라이엄프 때 느낀 거 굉장히 유사한 이기통 V2인 엔진의 특성인가봐요. RPM을 높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한 3000RPM 정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통 하나하나가 커서 그런가? 와 이거 근데 매력적이다. 이거 다음 바이크는 할리다 이거.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허.